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포천에 나왔습니다. 지금 눈도 내리고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어부를 꿈꾸거나 이제 노후 대비로 어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어부 유튜버인 한탄강 청년어부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오늘 통발을 한 달간 설치해놨는데 이거를 걷어서 잡은 물고기에 대한 수익, 어부에 대한 수익이 얼마인지 이것저것 한번 여쭤보면서 한번 얼음을 깨고 얼음을 잘라서 통발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야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년어부입니다. 야 오늘 한탄강 가가지고 물고기 잡을 거잖아요. 네네. 오늘 어떨 것 같으세요? 조과가? 이거는 항상 모르는데 이 갈 때는 항상 꿈을 꾸고 갑니다. 이 많이 잡히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우선 가봐야 돼요. 신화할지 좋을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바로 네. 가시죠. 야 지금 눈이 내려서 살짝 걱정이에요. 지금 어디 쪽으로 가시는 거죠? 좀 멀리 가는데 네. 멍우리 쪽으로. 멍울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물고기 왜 다 잡냐고. 어부신데도 어부님이신데도 물고기 왜 다 잡냐. 이거 정식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자체 어업 허가를 받고 이제 어업 행위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제 방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제 사비로도 방생을 몇 번 하거든요. 1년에 몇 번씩. 사비로요? 네. 그냥 제 욕심 제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것도 있고. 아. 그래서 이제 잡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시가 마른다 그러는데 이 잡고기는 한 마리가 몇천 마리 몇천 알을 좀 나가지고 이제 번식이 빠른 경우여서 이제 절대로 이제 시가 안 마르고 그리고 이제 금어기 같은 것도 있어요. 어종별로 네. 그런 것도 잘 지키고 하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어권을 가지시고 합법적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이제 소신껏 금어기랑 급체장 이런 거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업이에요,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네. 많이 잡아야 좋은 겁니다. 많이 잡아야. 어우, 여분 이게 미끄러졌나 본데 이렇게 가시네. 야,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절경 보세요, 절경. 자, 여기서부터 바로 물이거든요. 근데 좀 살짝 걱정이 되네. 이거 알래스카나 이게 빙산 이런 거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닌가? 엔진톱으로 그거. 아, 얼음 자르고 하는 거죠, 오늘은? 그렇죠. 지금 영하 십몇 도로 굉장히 시간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한탄강의 이제 어부님들은 보통 통발을 설치하면 물고기가 또 추워서 오랫동안 그 통발 안에 있어도 잘 살거든요. 그래서 뭐 2주에서 한 달, 뭐 2주 주기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 얼음이 두껍게 오니까 통발 꺼낼 때는 저것처럼 이렇게 엔진톱을 들고 갑니다. 네, 미끄러운데 조심하세요. 예.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막 이것저것 해봄. 그러다 빠지면 진짜 빠진 거임. 와, 실제로 이제 바다에서 어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민물가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진짜 눈을 헤쳐가면서 어업을 실제로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업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죠? 큰일 났다. 여기 있다. 줄 여기 있어. 여기 줄 여기 있다. 와. 어 뭐야? 별로 안 두껍. 아 두껍네. 한 20cm 되네요 진짜. 아 여기 깊지 않다. 아 겁먹었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시나요? 빙질이 두께가
대략적으로 저 정도 무게면은 실제로 이게 굉장히 큰 트럭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튼튼합니다. 아,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여기는 지금 물이 어느 정도 녹아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우와. 이거 화살표 모양이네. 네. 와, 줄 찾았다. 고기 있다. 있어요? 네. 고기 있어요? 있어요, 죽은 거. 아이고. 살아서 나와야 되는데. 안 가져온 게 있어요. 짧아, 짧죠? 아. 제가 가져올게요. 제가 가져올게요. 천천히 하고 계세요. 닷! 이 녀석! 여기 다 얼었겠지? 자, 이겁니다, 이거. 이거 다시 필요해요, 닷. 이걸로 줄을 당겨서, 당겨서 끌어올려야 돼요.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갔다가 얼어서. 네. 어디 장소가 중요해요. 아, 찾았어요? 이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쁘게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야지 이게 찾기 쉬워가지고 이렇게 자르는데. 와, 계속 잘라야 돼, 계속. 야, 이거 진짜 물론 이제 어부시니까는 이거를 이제 원리를 잘 아시는 건데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약간 이게 유튜브긴 한데 좀 약간 인간극장, 인장극장이기도 해요 이게. 진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드디어 통발을 꺼냅니다. 아, 진짜 이게 오래돼서 슬러지가 껴있긴 하네요, 확실히. 네. 와, 나온다. 뭐야, 없어. 없어요? 아까 물고기 있다 하지 않았나요? 어, 없지? 여기가 끝인가요? 아니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왜 진짜 없지? 우선은 첫 번, 이게 세 개잖아요. 네. 첫 번째는 진짜 왔나, 어떡하냐? 아, 어떡하지? 충격적이다. 그러니까요. 한 달을 뒀는데. 한 달 묵혀둔 건데. 끝까지. 그러니까요. 허탈하시겠어요. 아. 다른 데 있겠죠 뭐. 네. 나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자, 두 번째 통발입니다. 와, 근데 충격적이네. 저도 여기 많이 와봤지만 또 어부님이, 어부 형님이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안 나온 적이 지금 처음이래요. 이렇게 한 거 처음이야 진짜. 와, 충격적이다 진짜. 어부 생활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한 6년 한 거 같아요. 6년 차예요? 네. 어. 이러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대해 봐야죠. 오케이, 있어요. 있어요? 다행이다. 많이 있어라. 우후. 과연. 과연. 네?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네. 희한하네. 이상하네. 이제 죽은 사체는 있는데, 어, 진짜 왜 없지? 뭐가 문제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씨, 이건 왜 안 오시나? 이상하네. 퉁가리 한 마리 있어요, 퉁가리. 퉁가리 한 마리요? 와, 이거는 진짜 희한하네, 오늘. 자, 세 번째 통발이거든요. 있을까요? 있을까 과연? 과연? 슬러지게 많은 거 보면 또 다 있긴 있네. 와, 근데 진짜 이렇게 고생했는데 네 마리. 뭐예요? 이게 지금 저 발견이 줄납자루 이런 거네. 이번 해에는 진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 야, 이거 줄납자루네. 그리고 나머지는 네, 피레미예요. 와, 이 피레미 수컷인데 불거지라고 하잖아요.
도 엄청 크네요. 근데 이걸로는 이제 어부님의 그 생업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노력, 결실, 그 다음 시간에 비해서는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죠?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네. 이거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유. 데레레렌, 데레렌. 아, 진짜 이거. 이거 빈 통을 들고 가는 게 좀 마음이 안 좋네.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 진짜 오늘 진짜 이런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건 처음이네요, 진짜. 많이 나오길, 그쪽에 다 몰려있길 바라면서. 아, 와, 이거 뭐지? 이야, 진짜 두루미. 저 앞에 있어요, 저 앞에. 와, 두루미에다가 오리까지 이렇게 철새들이. 여러분, 두 번째 장소로 왔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 얼음 두꺼워요? 여기는 몇 달 만에 오신 거죠? 여기는 두 달이요. 두 달이요? 엄청 두텁네요, 진짜. 여기 한 40cm 되겠다, 진짜. 줄 있었는데 줄도 지금 잘라먹었네요. 야, 여기 줄이 있을 줄이야. 네, 여기 줄이 정확하게 있었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진짜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통발 위치를 대략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찾으신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줄을 잘라 먹었지만 너무 감각적이었어요. 너무 정확했어요. 네. 아, 오늘은 진짜 통발 하나만 털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청년 어부님께서도 그 유튜브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생물 유튜버들은 그냥 보시면은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되게 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유튜브 겸 어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찐입니다. 실제로 진짜 엄청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유독 힘들어 보이세요. 나오나요 이제? 있어요. 원래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드디어 나와가지고 좀 약간 기쁜 상황인데 저걸 제가 뺄까요? 닷을? 닷을 제가 뺄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부님은 그냥 진짜 이렇게 와서 업을 하세요. 와, 야, 나온다. 어, 됐다. 아이고, 드디어 나오네. 근데 이거는 얼음씨잖아요. 네. 아, 이거 얼음씨가 너무 많이 나왔네요. 아, 그러네. 얼음씨. 와, 이거 진짜 옛날에 이게 얼음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아이인데 얘는 아예 천연기념물이니까 업 하시고 나오면 바로 방생해줘요, 저 다. 네. 저희도 방생을 해줍니다. 아, 얘 방생해주겠다. 참마주처럼 생겼네. 생겼어요. 에, 여러분들 천연기념물입니다. 이게 몇 년도지? 80년대? 아, 진짜 이거 진짜 원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유별나게 안 잡히긴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참마자가 이게 잡고기 종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 너무 안타까운데 보통 잘 잡힐 때는 막 진짜 수백 킬로, 수십 킬로 그냥 잡히잖아요. 저 하루에 보통 20킬로씩 잡혔었어요. 와, 보통 이런 잡곡이라고 하나요? 그냥 뭐 동작에 납자루, 참마자, 모래무지, 뭐 피레미, 갈견이 등등 해서 1kg에. 근데 보통 1kg는 그러면 얼마 정도? 이거 보통 한 15,000원이에요. 그냥 물고기만 팔았대요? 근데 이게 어쩔 때는 5kg 나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10kg 나올 때 있고 어쨌든 뭐 잘 나오면 뭐 20kg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 하루에 뭐 10kg 잡으면 15만원. 와, 작업량에 비해서 좀 가격대가 좀 많이 낮은 거 아닌가요? 한탕강은 좀 어획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네. 식당을 같이 하는 데가 많아요.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아, 지금도 이따가 여러분들 식당에 가실 건데 지금 어부님은 지금 식당을 운영 어머니랑 같이 하고 계시고 그 밀키트라는 제품도. 그렇죠. 어탕 칼국수나. 근데 지금 겨울이라 고기가 별로 오늘 본 것처럼 별로 없어가지고 밀키트는 없고 이제 어중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물고기를 생으로 이것만 판매하기에는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시장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시게 된 거죠? 네. 야,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항상 좋은 모습만 봐서 그러는데 이런 날도 있군요. 지쳤어요. 어부 형님의 진짜 힘든 면을 2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많이 못 잡아서 이렇게
안타까웠지만 좋은 날도 많다라는 거. 근데 오늘은 한번 진짜 찐으로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촬영을 하러 왔는데, 오늘 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타까운 면이 나와서 조금 제가 옆에서 보내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친구들 데리고 이건 가져가야 돼요. 예. 네. 엄마가 가져가 왔어요. 아, 엄마요? 어머니가 가져가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식당에 가서 실제로 한번 같이 식사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 여기는 이제 시청가든이라고 포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식당에 오면 어머니가 계세요. 아, 이게 전에 잡아두신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을 해구나. 손질해가지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취미가 있으신데요. 와, 이거 뭐야? 어. 야, 밥 주니까 조용해졌네. 어, 진짜 귀엽다. 크기가 작네요, 되게. 네, 얘는 일반 머리보다 훨씬 작아요. 아이고, 뽀시리기네. 응?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진정한 시골로 잡으종. 나왔니? 응? 추워,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손이, 아이고, 차갑다, 야. 야, 차갑다, 차갑다. 아! 배 귀여워. 아, 보들보들 떨면서 오네. 자, 왔는데, 안 먹어볼 순 없잖아요. 이게 어탕국수라는 건데, 이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와. 와. 와, 맞아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어획하는 방법, 그리고 뭐 조가, 뭐 시기에 따른 뭐 수익적인 면이 다 제각각 다르지만, 오늘은 유튜버, 어부 유튜버인 우리 청양어부님, 이제 민물에서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어부에 대한 꿈을 키운다면 상세하게 공부하고 사전에 조사하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부님께서도 한참 많이 잡으실 때는 진짜 하루에 20kg, 30kg, 40kg도 많이 잡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수고스러움에 불구하고 어획량이 좀 작아서 좀 안타까운 면을 오랜만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신기한 궁금증이 풀렸더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청년 어부님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